할인에 대한 광고들을 보시면요, 모든 할인 광고는요 49%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하나에 5분, 여러 개 했는데 뭐 15분, 20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아 리더의 김효중입니다. 제가 전편에 대해서는요, 어떤 병원을 찾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치과 의사다 보니까 치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저희가 보지 않을 그런 광고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리는 의료 정보 중에 임플란트, 어떤 것들이 정말 정답이고 조금 과장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요, 하루 만에 끝나는 임플란트, 뭐 수술하고 하루 만에 사과를 드셨다는 영상을 본 적도 있고요. 임플란트 물론 빨리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임플란트 치료의 끝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도자기 치아로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 그런 치료가 아니고요, 플라스틱을 이용한 임시 치아의 즉시 기능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와 뼈가 붙을 수 있는 시간 동안 부분적인 씹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하루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치료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불가능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하루 만에 임플란트도 심고 보철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의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선택적이고 환자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도자기 치아를 만드는 거지 정말 광고하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임플란트 광고 중에 굉장히 빠르게 씹는다라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5분, 여러 개 했는데 뭐 15분, 20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라는 과정을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잘 쓰고 치료 후에도 통증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문을 나서는 게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이지 단 5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광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좀 과장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광고 중에요, 할인에 대한 광고들을 보시면요, 모든 할인 광고는요 49%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 병원의 어떤 할인이 아니라 그냥 의료법에 정해진 그 할인 문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일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 치료가 문제가 됐을 때 책임져주는 그런 치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인들이 해주는 거 이런 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지인들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렵게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 내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임플란트 광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치료 계획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환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치아리더가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서울탑치과병원 좋아요. 가장된 그런 광고들이 실제적인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로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는요, 발치를 했는데 잇몸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녹은 경우, 그래서 임플란트를 세울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잇몸뼈 이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증이 너무 많아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서 어느 정도 염증을 제거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하나의 치료 계획만 갖고 빠르게 된다고 그거에 의존해서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요, 저희가 1, 2년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최소한 10년은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된다는 거고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치아리더의 김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